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아야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랑이 감사해요. 보통의 가정과는 조금 다른 이랑이네. 친구들의 생각과 달리 가족이 아프지 않는 것이 화목한 가정이며 그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학교 이랑이 발에서 주고 데리러 오고 이제 그게 또 일과이기도 하지만은 큰 재미를 느끼고 보람된 일 같아요. 내가 또 그 재미로 또 하는 것도 같고 또 얼른 보고 싶고 끝날 때쯤 되면 늦은 나이에 학부모 노릇을 다시 하며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운 아빠. 아들의 친구들까지 챙겨 집에 가는 길에 내려줍니다. 네 가방에서. 형 가지 마. 내 가방에. 저기 지금 잡았어. 근데 조금 더. 저기 신발이 네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웃에는 가까이 사는 친구가 없어 아빠가 유일한 말상대이기도 한데요. 아빠, 놀이동산 가죠. 놀이동산? 이 뜨거운데? 안 뜨겁겠니? 강렬히 데리고 올래. 아니, 당연히 가려고 물어봐. 공부해 봐라, 지금. 가르쳐. 응? 오, 이거 삼촌 그럼. 말해야지. 정연아, 뭐해? 조금은 특별한 가족이다 보니 벌써 삼촌이 되었는데요. 뭐해? 형의 아들인 7살 조카를 비롯해 누나의 아들, 딸 조카도 있습니다. 큰 조카는 3살이나 위여서 어릴 적에는 누나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죠. 그런데 너 언제 놀러 올 수 있어? 삼촌네 집에? 언제 놀러 올 수 있냐고? 응. 엄마한테 놀러 올게. 우와. 엄마가 잘 들어. 영수님한테 인사해, 이랑아. 영수님도 안녕히 계세요. 형수님 바꿔줘. 아니. 엄마 바꿔주러 해야지. 광현아, 엄마 좀 바꿔줘봐. 알았어? 엄마 손질 바꿔달라. 형수님. 네. 방학 때 한번 놀러 올 수 있으면 오세요. 네. 같이 갈게요. 오빠랑, 아니, 형아랑. 안녕히 계세요. 네. 나이 차이 많은 형수 앞에서는 왠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형수님한테 부끄럽냐? 여기 여기서 부끄러운 말 탄다니까. 형수님, 강현이는 뭐 한대 지금? 얘만 왔지. 공기대를 나누어 담으려고 할 그날 오후, 과제인 사이버 학습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부자. 공기돌 20개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내 묶음이 틀렸어 있잖아. 우리 건대지. 내 묶음인데 몇 개를 내 묶음을 묶은 거 그걸 적어야지. 5개를 네 묶음으로 묶었잖아. 그래 이제 해봐. 아 몇으로? 4만 적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5개를 네 묶음으로 묶었다고 해봐. 옷 써봐 거기다. 배웠던 방식도 다르고 배운 지도 오래돼 수학 지도가 쉽지 않은데요. 20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래 금방? 두 묶음으로 10개지. 무슨 거꾸로 적었네. 그럼 틀리잖아. 이럴 때마다 아들 앞에서 진땀이 나는 아빠입니다. 10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그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냐? 6은 10에 5분의 3이 왜 그런데나? 내가 어떻게 알아? 수학 이상 잘하더만 왜 그렇게 못한대? 어려우니까. 이랑이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아빠도 잘 가르쳐주지 못해 화가 납니다. 읽어보고 해. 빨리 읽어봐. 또 넣고. 뜨거 죽겠구만. 15는 18 얼마입니까? 아, 나 머리 아프고. 아, 나 머리 아프면 모르겠다. 아이고. 네가 엄마도 몰라, 네가 엄마도. 아휴, 그런 걸 네가 모르면 어떡해.
젊은 부모라면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문제가 벅차기만 하는 아빠. 나이든 부모로서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초등학생 수학이 이처럼 높은 벽이 될 줄은